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소개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엄마도 분주하게 바빠. 분주하게 바빠. 몸도 마음도 발도 다 바빠야 돼요. 바쁜 한 해였어요. 바쁘긴 바쁘고 많이 힘들기도 힘들었다 그래요. 인간 때문에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은 금전대로 들어온다고 해도 금전 자꾸 빠지니까는 승질도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그랬대 엄마가. 올 한해는 우리 엄마도 분주하게 바쁘고 많이 계약도 그렇지만 이 내가 엄마 일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엄마도 아까 저와 엄마처럼 분양권 이런 걸로 막 부동산 분양권 매매 이런 걸로 많이 하시죠 엄마? 엄마도 그런 사람이야. 일찍부터 그런 걸 많이 해왔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엄마가 도가 텄어. 도가 터 있다고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올 한해 들어오시면서 내년 한 해를 바라보시면 올 한해 다 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만 잘 마무리 잘 짓고 넘어가시면 우리 엄마 내년 한 해 운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신데 올 한 해 마지막에 단계에 가시면서의 인간의 부딪힘이 인간의 좀 뒤통수 사람 조심을 해라 그래 우리 엄마. 사람을 조심을 해라. 내 옆에서 도와준다 하고 분양을 하고 옆에서 같이 협조를 한다고 했던 사람이 나를 뒤통수 나의 배신이다 그랬어요. 엄마는 인간 땜이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인간 땜에 내 금전 손실이 좀 가는 형국이고 귀설이 좀 타는 형국이다 그랬어요. 12월 상달에 12월 음력 12월 음력. 그러니까는 12월에 인간의 부딪힘, 인간의 사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올 한 해도 엄마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셨는데 인간의 덕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 인간의 덕이 크지는 않았어요. 해주고도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형국이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좋은 소리를 못 들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발빠르게 움직인 거에서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쵸? 나쁜 건 아니. 지금까지는 오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가 뭔지 모르게 답답해, 이달 들어오면서. 그쵸? 이달 들어오면서 좀 답답한 형국이에요. 근데 이달만 잘해서 넘어가시고, 세 달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라는 형국이고, 네 달부터는 해 바뀌면서는 엄마가 괜찮다 그랬거든요. 운세를 보시면 우리 엄마 얼굴이 그래, 지금. 근데 근심, 뭔지 모르는 근심이 좀 쌓여있는 우리 엄마예요. 근심거리가 있단 말이야 머리에. 그렇지 않아? 네, 그쵸. 엄마 진짜. 근심이 있어. 그늘이 좀 쪄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밝게 보이지만 우리 엄마는 항상 생각이 많아야 되고 근심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고 내 안으로 끌어안는 이 근심거리가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안에서 속시 끌어야 되고 바깥에서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 우리 엄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무르는 눈물도 많이 흘렸던 우리 엄마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엄마 눈물 많아. 그쵸? 눈물이 많아. 그래서 엄마 상처도 많아. 상처도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상처, 사람의 상처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벌어 내가 열심히 발로 뛰었어요. 발로 뛰어오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주팔자 우리 엄마가 일부종사 못하라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 땜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땜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의 덕으로다 남자 때문에 이 신랑의 덕을 바라보고 사시기보다 우리 엄마가 일구고 먹고 사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그렇지 않으셔? 내가 더 활동 많이 활동을 엄마가 더 많이 하잖아. 엄마가 활동도 많이 하지만 엄마가 일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더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랑이 나한테 주어지는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맞아. 엄마가 지금까지 발빠르게 해서 엄마가 일고 먹고 살고 이렇게 많이 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그냥 집안 일은 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활동 중에 엄마가 많이 움직였다고 아빠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엄마가 다 일고 먹으면서 엄마가 다 해서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보다 엄마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엄마 버는 돈으로다가 충당을 하고 메꾸고 하는 게 더 많은 형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보다. 그래서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질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사주팔자도 많이 움직이면서 분주하게 사람을 대면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부딪힘이 많았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많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내년서부터는 그게 조금 줄어드는 형국인데, 올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12월 상따 올 하반기에 넘어가면서부터 인간의 그 뒤통수, 인간의 사, 인간의 기술, 인간으로도 휘말리는 것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것만 잘하고 넘어가시면 내년 한해는 곱게 넘어가지고 올해 못했던 거 내년에는 읽어서 충당을 해서 올해 열매를 씨앗을 뿌렸으면 내년에 조금 거두러 오라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보다 내년이 좀 낫다 그래요. 20년 1월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20년. 그러니까는 12월부터는 조금 그런 게 들어와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인간, 사람 조심하시라고, 엄마야. 사람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인간 사, 인간이 이게 환란이 좀 두려운 수예요. 막다리 가면서. 일단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심한다는 건 어떻게 조심해야지? 그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믿지 말라는 얘기. 너무 믿지 말라고 했고, 분양권이 잘못돼서 이게 분양이 안 되는 분양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추진해서 들어오라는, 좀 희박한, 이 좀 중공이 좀 안 떨어지고 막 휘말리는 그런 것이 조금 된다 하면서 안 되는 그런 것이 좀, 그런 것이 좀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서 엄마가 될 거니까는 하라고 옆에서 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남의 돈이 주지 않는 거야. 안 되면은 안 되잖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휘말려서. 아, 매매 이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중공이라든지 매매라든지 그것보다 이 중공이 안 되는 희박한 게 이런 것이 조금 나도 모르 사기라는 게 나도 모르는데 옆에서 말하는데 휘말려가는 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얻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믿었던 사람이 이거를 해라고 해서 한 것이 잘못되는 수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 이상하게 어둡지 않은 애가 하나가 끼어들어올 것 같아. 잘 가다가.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 보고, 사람 너무 믿지 말고, 잘 보고, 하시라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가 조금, 이, 안이 들어올 것이 조금, 좀 내가 찝찝한 것이 좀 들어올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양의 매매를 이렇게 엄마 하시잖아. 분명히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 그런 것이 조금 하나가 끼고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엄마 생각지도 못했던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올 하반기에 삼재바람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런 게 나가면서 지금 이 엄마가 좀 톡톡이 좀 볼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래요. 내년에 좀 바쁘게 다니셔야 돼요, 엄마가. 아, 그냥 내가 막 바쁘게. 바쁘게 다니시고 하는 일도 내년서부터는 조금 괜찮아지라는 소리, 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에 내가 하고자 했던 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었지만 마음대로 따라준 거는 없었어요, 크게, 엄마가. 근데 내년 한 해는 엄마도 조금 괜찮으라는 수니까 올 하반기 나가면서의 12월 상달만 잘 넘어가라 그래요. 이것만 잘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요. 이게 하나가 조금 하나가 끼고 들어오는 수예요. 잘 사람도 그렇고 계약권에 잘 봐라 그래. 문서 계약권에 이런 거를 해주는 거에 잘 봐라 그래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하나가 조금 어둡지 않은 게 좀 끼고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팔려. 엄마가 갖고 있는 건 내년 가야 돼요. 그래야 좀 틀려요? 네. 내년 가야 돼요. 올해는 매매운이 없어요. 엄마가. 운명으로. 아, 그럼 19년도는 일단? 19년도는 넘어가세요. 19년도에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내년에 1, 2월이 될까? 2, 3월이 될까? 그쯤에 해갖고, 나가면서 이제 움직임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아마 매매가 조금 들어올 것이다. 지금은 좀, 쉽지 않아. 왜냐면 올해 한 해가 매매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엄마가. 매매 팔리는 운이, 엄마께 팔리는 운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지 않아?
팔린 운이 그렇게 크지 않아. 엄마께. 그거는 내년 가야 좀 팔릴 거예요. 그게. 늦어도 2, 3월 안에는 팔아서 나갈 것이다 그래요. 이제는 나오는데 지금은 팔리려는 그런 게 좀 진전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가셔야 돼. 운 자체가 그래. 엄마가. 또 궁금하시? 그냥 그런 거. 그런 거. 어떻게 되겠나? 그냥이랑. 일하는 거랑? 사람만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한테 큰 게 없다 했잖아, 지금. 엄마 하는 일이라든지 지금은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가는데 내년을 바라보면 내년이 좀 낫고 오늘은 올해 한 해는 그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그만하게 가는 추진해서 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저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내년에는 내가 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하면서 엄마 또한도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 내년 한 해가 그리고 올해는 삼재에 들어오면서 저는 삼재 이 12월 3달만 좀 조심을 하시고 분양권이라든지 매매권이라든지 이런 거 서류상에 문제가 잘못되는 게 안 들어오게끔 올해 좀 이것만 잘 다듬어서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인간에 휘말리지 마라 그래. 인간에만 휘말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엄마의 매매권 자체도 같이 겸비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그거를 팔더라도 그런 거에서 잘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것이 좀 끼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것밖에는 지금 엄마가 답답한 거는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내 거 어떻게 될까? 팔릴까 안 팔릴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내년까지는 가셔야 돼. 올 한 해는 어차피 다 갔으니까. 다른 거는요.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크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지금. 20년에는 괜찮아요, 엄마. 되셨어? 예. 용건님!